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2.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2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꾸는 다락방은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고, 이번에 새로 개정이 돼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 물론 원리는 똑같지만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저도 그래서 과거에 꿈꾸는 다락방 이미 읽었지만 굉장히 더 재밌고 와닿게 새로 개정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RMVD, 뭐 시크릿 같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이 전면 개정된 꿈꾸는 다락방을 다시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바람과 꿈을 구분하라.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것이다. 세 번째, RMVD를 제대로 하는 방법. 네 번째, 세상에 있는 내부류의 사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꿈을 구분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람, 호프를 꿈과 혼동하고 있다. 바람은 단순한 소망이다. 바람은 흔히 뭐뭐가 되고 싶다 라는 말로 표현된다. 꿈은 결단이다. 꿈은 나는 반드시 뭐뭐가 되고 싶다 라는 말로 표현된다.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바람하고 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거죠. 내가 뭐뭐가 되길 바란다 이거죠. 하지만 꿈은 반드시 내가 돼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반드시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뭐 내가 지나가다가 저거 먹고 싶다. 이건 바람이죠. 나 저 반드시 먹을 거야. 이건 이제 꿈이 되는 거죠. 뭐 먹는 걸로 해서 꿈이 조금 초라해지긴 하는데, 뭐 그런 거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랑 부자가 되고 싶어는 완전히 다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굉장히 멋지고 예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거는 그냥 바람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멋지고 예쁜 배우자를 만날 거야. 이런 것들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한 의지,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거 좋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거는 그냥 바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꿈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토록 피땀 흘려 노력했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서 그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번만 더 자신의 꿈을 믿었다면, 한 번만 더 생생하게 꿈꾸었다면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비참한 현실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단 한번 꿈을 정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라. 아니, 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쁜 일만 생겨도, 심지어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오히려 더 뜨겁게 꿈꿔라. 그런 사람만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인생의 기적을 불러들일 수 있다. 잠시 지난 인생을 돌아보라. 가슴 뜨거운 순간을 살았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는가? 내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무한한 자부심을 가진 적은 몇 번이나 있는가? 하루하루가, 아니 순간순간이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온 땀을 적시도록 눈물 흘려본 적은 얼마나 있는가? 진정 나는 살아있노라고 외쳐본 적은 또 몇 번이나 있는가? 매일 매 순간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빛이 기적을 불러들이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생하게 꿈꾸어라.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것이다. 여기서 참 이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냥 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거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꿈을 꾸니까 당연히 꿈은 이루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루어질 때까지 꾸니까 꿈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놈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꿈도 마찬가지로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면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고 싶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는 VD를 제대로 하는 방법.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힘든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VD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요.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VD는 R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꿈에 집중해봐.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그녀는 이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삶을 실패로 이끄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된다는 성공자의 사고 방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꿈을 꾸기로 했다. 아는 VD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제 취업 준비생이 있었는데 이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VD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VD마저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지성 작가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VD는 R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VD라는 건 상상이죠. 상상은 R, 실현. 실현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꿈에 집중해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계속 아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R은 VD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되는 거죠, 이거는. 될 때까지 하니까 안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아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방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긍정하고 나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1. 부자 VD가 R이 된 사람. 2. 부자 VD를 하는 사람. 3. 부자 VD와는
거리가 먼 VD를 하는 사람. 4. 부자 VD와 정반대의 VD를 하는 사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성공 VD의 힘을 잘 알고 있다.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뜨거운 꿈을 가져야 하고 그 꿈을 온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처럼 알고 있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 이마살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지성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고, 첫 번째는 부자 VD가 알이 된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걸 상상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죠. 두 번째는 부자 VD를 하는 사람. 부자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 VD와는 거리가 먼 VD를 하는 사람.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역시 될려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상상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자 VD와 정반대의 VD를 하는 사람. 뭐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부자가 아닌 상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번째는 부자와 정반대인 가난에 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아, 내 인생이 진짜 안 풀리는구나. 돈은 내 인생에서 먼 이야기인가 보다. 나는 돈 벌기는 그런 인생인가 보다. 자꾸 이런 상상만 하는 거죠. 이 네 부류의 사람은 다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VD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은 VD의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VD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VD를 실현시킬 사람들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들은 이 VD의 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VD를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했으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가겠다라는 VD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진짜 서울대를 가겠다는 VD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를 가겠다는 VD를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에 갈 수 있어. 나는 서울대를 가고 말 거야. 나는 서울대를 다니고 있어. 이런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희망, 바람,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VD는 알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결국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서울대에 대한 VD를 계속 하니까 서울대를 갈 때까지 계속 VD를 하면은 결국 서울대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서울대를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서울대를 가겠다는 VD와는 거리가 먼 VD를 하는 거죠. 아,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아, 멋진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아, 오늘은 스타나 한번 할까? 오늘은 게임이나 한번 할까? 이런 자꾸 VD를 하는 거죠. 서울대라는 거리가 먼 VD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네 번째는 서울대와는 정반대의 VD를 하는 사람. 아, 내 인생은 지방대 갈 인생이야. 나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자꾸 이런 식의 VD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VD를 하면은 절대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어차피 기왕 한번 인생을 사는 거라면 뭔가 삶의 긍정성이라든지 꿈 이런 것을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왕 어차피 삶을 살아야 된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삶을 사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택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에너지를 쓸 거라면 뭐하러 부정적인 거에 에너지를 쓰나요? 긍정적인 거에 쓰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2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한 4개 정도의 영상? 3개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 VD의 힘을 직접 믿으시고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기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꿈을 현실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바꿉시다 우리. 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